번째 정규 앨범 리부트의 타이틀곡 원업이 무대를 우리 원업 씨 우리 멤버들이 잘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우리 주찬 씨가 건강하게 무대하시는 모습 보면서 옆에서 너무 뿌듯했고 또 우리 10명의 멤버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잘 느껴지는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의 질문 받는 질의응답 시간. 제가 오늘 또 워낙 애정하는 동생들의 쇼케이스라서 네,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오늘 쇼케이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자 우리 멤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자리에 이제 편하게 한 분씩 네. 네, 아, 네. 네, 네. 앉아서 질의응답 네, 저 혹시 저 어디 앉을까요? 아, 네 어디 있어요? 자 우리 기자님 네, 손 들어주시면 질문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마이크 전달해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니스뉴스 변진희 기자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컴백 축하드리고 아까 대열 씨가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좀 범인 씨가 드라마도 하면서 컴백을 준비하느라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좀 네.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하고 좀 거기에 더해서 연기 활동이 좀 음악 활동에 미치는 좋은 영향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네. 모든 네. 차일드가 이렇게 확 달라진 이미지를 보여준 건 처음인 것 같아서요.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특별히 좀 더 신경 쓴 부분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일단 우리 보민 씨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좀 바빴잖아요. 네 그렇죠. 활동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병행하기 좀 힘들지 않았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사실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방영을 한 상태고요. 네, 네. 그다음에 컴백하고 종방영은 솔직히 하루 차이여가지고 네. 이제 스케줄이 컨디션 쪽으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드라마 촬영을 끝난 다음에 새벽에 이제 안무 연습을 하러 갔던 상황이어서 컨디션 쪽으로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기를 하면서 무대에서 도움이 됐던 경우 같은 거는 좀 약간 침착함이 좀 생긴 것 같아가지고 아 침착함? 네 촬영장에서 이제 침착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무대 전에 솔직히 말하면 전에는 신발끈을 한번 묶어야지 다시 묶어야지 그런 저만의 습관이 있었는데 그런 습관도 사라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릴렉스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여유가 좀 많이 생겼다. 자 그리고 다음 마지막 질문으로 진짜 어느 분의 말을 인용해서 드리면 멤버 빼고 다 바뀌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는 처음 들었었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변화를 시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 좀 어려운 점 없었는지 네 거기에 대한 뭐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열심히 해주시죠. 오랜 시간 저희 멤버들하고 함께 오면서 물론 밝은 곡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친구들이지만 너무 좋았네. 저는 이번 앨범을 골든차일드에 딱 맞는 옷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딱 맞는 옷이다. 네, 처음부터 같이 연습하면서 이런 세련되고 약간 섹시한 이미지도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사실 워너비라는 또 타이틀곡 제목에 맞게 약간 중의적인 의미 계속 설명해드렸는데 이번 진짜 이 컨셉이 멤버들이 정말 원했던 워너비의 컨셉이 아니었나 또 그리고 또 중의적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도 우리 또 골든차일드의 이런 또 센 모습을 얼마나 또 기다리고 계셨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네. 네. 자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바로 네, 마이크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기자님 그리고 네, 이어서 저희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톱스뉴스의 김효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백 축하드리고요. 저 주찬 씨한테 질문 있는데요. 네. 이렇게 부상 이후에 오랜만에 무대를 마쳤는데 네. 그 무대에 선 소감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개인 라디오, 퀴스퍼 라디오 마지막 방송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걸 봤어요. 좀 그래도 오랫동안 팬들하고 소통을 했는데 라디오 마친 소감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아무래도 저도 그 방송 봤어요. 우리 형들이 또 같이 또 찾아가가지고 너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네, 장주 씨가 아무리 장난기가 많아도 이렇게 얼굴 보면 막 눈물이 나는 얼굴이거든요. 자, 그때 어떠셨는지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가장 꿈꿔왔고 가장 그려왔던 이번 연대 목표가 멤버들과 함께 무대를 서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10명이 같이 무대를 쓰면은 지금도 약간 울컥울컥 하는데 네, 저는 일단 이번 연도의 가장 목표가 같이 무대를 서는 거였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룬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하고
일단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 부상 이제 회복되는 속도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멤버들이 해준 응원 덕분에 더 빨리 회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끝 마쳤는데요. 제가 사실 마지막 방송에서 그렇게 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네. 울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YC가 보낸 사연 때문에. 네, 맞아요. 아, 네. 그 또 일단 저는 일단 이번 연도에 공백기 동안 굉장히 많은 힘들었던 게 많았었거든요. 생각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때문에 제 부상으로 인한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라디오를 하면서 굉장히 치유가 많이 됐었고 많은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들도 그렇고 라디오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서 많은 응원과 격려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더 애정이 갔던 프로그램이어서 그렇게 눈물 쏟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멤버들이 깜짝으로 또 편지도 써주고 스튜디오에서 와줬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뭔가 좀 더 저를 울리게 했던 게 아닌가 앞으로도 그런 좋은 라디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네, 라디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었고 아, 감사합니다. 주찬 씨 목소리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기회 되면 또 좋은 네. 프로그램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제가 아까 오른쪽 편에 마이크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뉴스 장진리 기자입니다. 컴백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컴백에 사활을 걸었다고 하셨는데 1년 만에 컴백이라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하고 각오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컴백 각오를 좀 자세히 듣고 싶고요. 정규 앨범이 리부트라서 아까 2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골든차일드 리부트 중에서 또 어떤 면에 좀 팬들이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지 이번 앨범 활동에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우리 장준 씨가 그러셨죠? 네, 사활을 걸었다. 사활을 걸었다. 네.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부연 설명 늘 저희가 이제 사실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이번 활동을 통해서는 좀 더 약간 뭐라고 결과적인 네, 결과로서 여러분들께도 성과를 보여드리고 싶은 앨범이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저희 골든 차일드가 정말 갈망했던 스타일의 음악이고 또 그런 이제. 갈망했던 스타일의 앨범이니까 저희도 정말 아까 대열이 형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딱 맞는 옷을 입은 것 같다. 네. 이제 딱 맞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네, 저희도 한번 그 이쁜 옷 한번 이제 뽐내야 될 시간이지 않나. 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앞으로 이번 활동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번 활동에 사활을 걸었다라는 네네. 의혹은 이제 많이 있는데 네네. 어떤 뭐 좀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활동 계획이 있으시냐고. 네. 네, 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요, 저희 골든 차일드가 일단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고 네. 또 일단 팬분들한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안무도 많이 수정됐고 저희 막 레퍼런스도 많이 수정됐는데 네. 일단 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많이 수정된 거고요. 일단 저희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이런 컨셉인데 저희가 전에 골든 차일드 하면 굉장히 밝고 좀 청량하고 약간 이런 곡들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네, 근데 약간 너무 약간 그런 곡들을 많이 보여드리다 보면 약간 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약간 좀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변화를 시도했다. 네, 그래서 좀 변화를 줬고 또 이번 활동에 좀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또 멤버들의 각각 보이스와 그리고 멤버들의 또 저희가 데뷔한 지 2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2년이 된 만큼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성숙한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골든차일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뒤쪽 편에 네 안경 끼신 기자님께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스포츠조선 김영국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까 방금 나온 질문에 이어서 바로 질문 이어갈게요. 네네. 아까 이쁜 옷 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번에 보면 약간 수트하고 약간 코트 느낌의 그런 의상을 전체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뭐 의상 컨셉에 대한 에피소드나 뭐 혹시 누가 먼저 발상을 떠올린 게 있는지 뭐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지 멤버들의 생각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아까 또 결과로서 성과를 보여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혹시 네네. 뭐 어떤 뭐 음원 차트도 좋고 뭐 음악 방송도 좋고 뭔가 멤버들이 생각하는 이번 활동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뭐 여러 컨셉을 또 우리 멤버들께도 회의 많이 했겠지만 이번에 의상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의상을 이렇게 선정하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지금 의상이 네, 불편하시진 않은지 안전벨트가 네, 되진 않은지 뭐 우리 의상 자랑을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네. 저희가 새로운 의상을 하면서 저희
사실 스타일리스트 팀 분들도 이제 바뀌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회사에서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멤버 빼고는 다 바뀌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을 정도로 정말 이제 스타일리스트 분들 팀도 이제 바뀌셨고 그리고 네. 또 일단 이제 거기 앉아서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의상 재질이 되게 좋아요. 네, 비단이에요. 네, 땀도 통피도 잘 되고요. 네, 되게 잘 되고요. 부드러워요. 의상의 컨셉에 대해서는 약간 아까 뭐 하루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안전벨트. 네, 이제 내면의 자아를 찾아가는데 네. 약간 타이밍 안 맞게 먼저 나오면 안 되니까 안전벨트를 매야 돼요. 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가야 될 길이 험난하니까. 네, 네. 가야 할 길이 험난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성과로 이제 보여드리고 싶다는 거는 저희 개인적인 저희의 자그마한 소망이라면은 정말 일단 차트에도 한번 네. 진입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조금만 더 욕심 한 스푼 더 넣으면은 이제 네. 음악 방송도 1등 해보고 싶고요. 아. 여기서 또 한 스푼 더 얹으면은 그냥 바로 네 대상까지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또 네, 야망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주고 계신데 그쵸. 실제로 지금 현재 음악방송에 MC를 맡고 있는 보미씨 네. 스스로 봤을 때 우리 골든차일드 이번에 음악방송에서 좋은 활약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제 지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추가로 답변을 해드리자면 네. 제가 음악방송 이제 뮤직뱅크 MC로서 항상 1위 후보 되기실 인터뷰나 아니면 네. 트로피 전달을 제가 하게 되는데 네. 이번에 컴백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1위 가수분들 들을 때마다 네. 아 이게 우리 멤버가 되면 어떨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네 저도 컴백한 만큼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네, 보민 씨가 직접 뮤직뱅크 대기실에 우리 골든차일드 대기실을 찾아가는 이 날이 이제 빨리 왔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두 분 정도만 질문 받고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마이크 전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쪽에 계신 네, 검정색 티셔츠 입으신 기자님께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컴백 하니까 기자님들께서도 질문 많이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안 타임스 김선아라고 합니다. 컴백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신인 그룹인데 이제 1년 넘게 붐백기를 가지셨잖아요. 그래서 붐백기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붐백기가 길어지면서 좀 스트레스라든지 좀 그런 부담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뭐 공백기가 워낙 길어서 많은 분들도 많이 물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동안 어떤 뭐 고민들을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고요. 솔직하게 기자님들한테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들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고민들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Y씨 얘기해봐요. 네,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공백기 초반 때에는 멤버들 모두가 조금 힘들었던 시기를 겪었던 것 같아요. 급한 마음, 약간 이런 마음들이 조급한 좀 마음, 네. 10명이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조금 네. 힘들었던 시기를 겪어보다 보니까 네. 이제 후반 때는 저희 후배 그룹 로켓펀치 후배님들이 네. 이제 네. 나오게 됐잖아요. 맞아요. 그런 회사의 그런 플랜 같은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계획도 있습니다. 네, 저희의 공백기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마음을 먹고 또 열심히 준비하면 또 앨범이 나오게 되면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되게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땀도 많이 흘리고 또 멤버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 기간이 그 데뷔를 하자마자부터 쉴 틈 없이 쭉 또 세 번째 미니 앨범 지니까지 쭉 달려왔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저는 골든차일드 얘기는 잠깐의 또 좋은 휴식,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기간 동안 뭐 행사도 다니시고 그리고 뭐 지금 시트콤도 나오고 있고 네, 뭐 재밌는 활동들 많이 하고 계셔서 그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1년 동안 쉬면서 절대 약간 정말 쉬지만은 않고 진짜 멤버 개개인으로 진짜 각자 해야 될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죠. 네. 그런 연습들의 결과가 이번 앨범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고 네. 또 저희의 좋은 활동을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태국 씨는 사실상 얼마 전에 또 선배이신 나무현 씨 네, 그쵸. 홀드 온 미 활동할 때 같이 래퍼로 이렇게 음악 방송 나가시고 해가지고 네. 제일 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아 맞아, 최근에 봤어요. 태국 씨의 모습이었고요. 네. 자 마지막 한 분의 뭐 질문 있으시면 받고 마무리하고요. 아니면 이제 오늘 시간 많이 또 네, 지났습니다. 원래는 또 끝 인사 드리고 우리 기자님들도 바쁘신 일 좀 가셔야 되니까요. 우리 리더 대현 씨 오늘 쇼케이스 함께했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네. 인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저희 골든차일드 보러 와주신 기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활동
이어나갈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번 인사드려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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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골든차일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든차일드. 네. 대기실로 대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이동해주시고요. 네. 자, 오늘 바쁘신 일정에 함께해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진짜 그냥 인간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사적으로도 너무나